어느새 설화가 된 것 같아. 아무도 blabla 한 것 같진 않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신경 쓰냐고 상처만 남았네. 똑같은 메뉴 고르란 압박에 고민해. 이번에 내가 결정할게 카드 내미네. Yeah, yeah. 복잡한 생각들은 no way. 가끔 내 마음대로 사는 재미.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es.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ing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I'm just gonna be free. So fishy fishy yeah. Yeah. 듣기 좋은 말만 뻐끔뻐끔해. 트랩바퀴 말고 너 뒤에 맘에도 없는 칭찬은 거부해. 이젠 집에 좀 가자 퇴근 시간에. 살 좀 빼자는 말 좀 이제 그만해. 날 위한 순간에 참견은 노땡. 쓸데없이 세우지 마 핏대.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es.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ing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I'm just gonna be free. Lazy day. Bring it on.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es.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ing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I'm just gonna be free. (18일) 금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right now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외쳐보세요. 사랑하누. 시간 지나면 익숙함이 소리지는 맘,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슝 보내버리자. Okay. 너 지금 방금 웃었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말이 필요해. 어딜 가든 네 생각에 오늘도 든든해. 다만 늘어나는 내 욕심이 널 밀어내지 않길 바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너보다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 너는 나 주는 것밖에 몰라. 넌 내가 원하는 건 안 아프고 밝게 웃어주. 내 모든 걸 버리고 I love you. 네게 갈게 놓지 않을게. I love it.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함께 웃는 나 나보다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던 날 위에 다가와준 너만의 손길 너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 아직만 이 부족한 나지만 옆에 있어줄래 우리 통하는 것 같아 어쩜 벌써 기분 좋아지네 널 더 알아가고 싶어 이 손 놓지 않을게 내가 더 꽉 잡을게 앞으로도 I love you too 오고 갈 때면 난 무너지기도 수십 번이야 오늘은 어떤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부터 내세우기 바빴던 나의 드라마 이 극복의 중심은 너야 Love you, thank you, need you 그 어떤 표현도 널 담아낼 수 없을 거야 놓지 않을게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첫 곡은 마마무의 놓지 않을게였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드린 미션 수행하셨나요? 원래 친할수록 또 가까울수록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멤버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제가 제일 좀 많이 표현하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무무들이에요. 저희 팬분들인데 바로 저희 마마무가 내일이면 데뷔 7주년입니다. 와. 그래서 방송을 빌려서 우리 또 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뭐 마마무 우리 멤버들에게 어우 사랑이라고 외치라고 하시는데 와! 귀여워! 이거, 잠깐만요. 잠시, 스탑빗 없애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잠깐, 너무 귀여워. 저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와, 짠!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와, 너무 귀엽네요. 네, 다시 돌아올게요. 네, 돌아오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또 외쳐보라고 하는데, 우리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할 거다. 네. 이거 되게 이거 멤버들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멤버들에게 네 명 다 똑같이 서로에게 이 다른 표현은 해도 요런 사랑해라는 이 세 글자를 네. 알려주면 안 돼요. 회원님들 많이 여기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알기. 아, 이게 되게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는데 꼭 해야 될 말이기도 하죠.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 이러기가 또 살짝 네 좀 몽글몽글 또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부모들에게는 너무 아 뭔가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한 표현이 있다면 좀 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되게 멤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팬분들에게는 더 많이 하려고 하죠. 예, 네, 부끄럽지만 우리 모모들 사랑하누 라고 전하겠습니다. 자, 미리 또 7주년 소감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7년 동안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우리 힘들기도 힘들고 우리 무무들도 같이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그랬는데 이렇게 7년 동안 우리 또 곁에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느끼고요. 참 7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으로 보자면 되게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되게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 되게란 말을 되게 많이 쓰네. 그만큼 되게 벅찬 그런 7주년이지 않을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는 또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문나잇 앞으로 축하 문자도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0602님 별아 7주년 금방이지 10주년 20주년 더 나아갈 거니까 마마무 7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무무라 행복해님 저는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무물 거고 언니들이랑 같이 평생 늙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문나잇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들 사랑한 후 놓지 않을게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운명론자님께서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처럼 7년 활동하면서 정말 서로가 만날 운명이었구나 느낀 적 있나요? 일단 언니랑 저는 운명이 확실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또 팬분들 무무들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가수분들과 많은 지망생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만난 거잖아요. 딱 그 시기에 서로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운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코벨님, 7주년 굿즈로 향수 너무 좋아요. 그 향수 뿌릴 때마다 올해를 기억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마마무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마마무 하면서 라기보다는 저는 데뷔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마마무를 하면서의 팬분들을 만났을 때를 잊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저희 넷만 봤을 때는 그냥 데뷔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살짝 쳐볼까? 라는 그런 궁리만 하면서 내 몸은 준비하고 있고 학교 등교할 시간을 그랬는데 그냥 연습실 가는 게 되게 재밌었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마마무를 하면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또 받았기에 이 자리까지 또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무들과 함께했던 모든 첫 번째가 정말 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팬미팅, 첫 번째 콘서트, 첫 1위 뭔가 그런 첫 생일 뭔가 이렇게 무무들과 했던 그 처음이 저는 되게 설렜던 것 같아서 멤버들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그 처음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영상편지 원혜님 언니 7주년 기념으로 만무 다 모여서 문나잇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먹방하면서 놀면 2시간 순삭일 듯. 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또 각자의 또 스케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활동을 하고선 이제 각자 쉼을
즐기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각자의 뭐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런 시간이기에.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 준비한 게 또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무무들이 지금 되게 설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이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 문나잇이 아니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7주년 전야제 겸 문나잇 한정으로 멤버들을 잠깐만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줘라. 초상화까지는 그런데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언제 그린 거지? 되게 조금 됐는데 저는 항상 마마무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지금 그리면 되나요? 문나잇에서 제 그림을 되게 믿어요. 믿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우 진짜 역시 장난 아닙니다. 일단 저희의 또 색깔이 또 있잖아요. 요거랑 요 색깔. 저는 항상 이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슬픈 노래를 또 치시네. 요거랑 색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잘 꾸며보도록 할게요.
약간 덕지덕지 그리긴 했는데 이 그림을 자 어우 전시해달라고 가수 안 했으면 현대미술의 큰 획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 여기에 그게 필요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탁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오 꽤 잘 그린 것 같아. 오 탁자에 낙서했어.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이게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마마무 데뷔 때 각자의 그런 걸 부렸어요. 제 앞머리 일자이네, 제 단발이네, 모자 쓰네, 웨이브에 머리 있느네, 약간 이렇게 데뷔했을 때 했는데 여기 코수염도 있고요. 조금 이거 생각하면 되게 뭉클하죠. 뭉클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있듯이 처음이 있듯이 마마무에게도 뭔가 처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드는 그런 무대의 의상과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조명들이거든요. 조명들의 이 무대에는 항상 넷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거의 초반에는 댄서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저희 넷이서 큰 무대를 꾸몄던 그런 기억이 또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어우, 잘 그렸어요. 대신 이쪽에다 놔야겠네요. 잘 그렸습니다. 네 명이 진짜 무대를 꽉 채웠던 게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와, 네 명, 이 큰 무대도 네 명이 꽉 채울 수 있구나. 꽉 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클라스가 달랐던 마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응원에 처음에는 이제 팬분들도 안 계셨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생길수록 더 재밌더라고요, 무대가. 그때 조금 우리의 색깔을 더 많이 보여주자, 재밌다, 뭔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멤버들도 그렇고 무무들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좀 그냥 앞으로는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걱정보다는 그냥 그때를 좀 즐겨라, 그땐 다시 안 오지 않냐라는 말을 계속 막 생각하고 살아도 항상 후회해요. 한 1초 뒤에도 후회하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야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축제는 내일 또 즐기자고요. 준비한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한 게 정말 많아요. 나 진짜 한 거 많은데 정말 많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은 문나잇이 수집하고 싶은 뮤지션 제 2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서리님과 문터뷰로 함께 할 거고요. 대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신데요. 노래 들으면서 안으로 모셔볼게요. 입장곡으로 이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의 Running Through the Night. 달빛이 든 눈에 적셔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뛰어줘. 거짓말 같았던 그 밤 한치 너 끝없이 애매한다 해도 Running through the night, wait for the night. 다리 선명해지면 그땐 널 담고 내 널 안고 내 뒤돌아보지 마. 끝없이 달리면 모두가 잠들 때 우리만 남을 때 Where are we go? 너에게 기대 눈을 감고선 우리의 기억을 잠시 멈췄으면 해. Where are we go? 마지막 제스처에 빛을 담고선 이 밤에 영원히 끝나지 않게.
해도 알고 있잖아 네 곁은 나의 곁인 걸 짧은 이 밤이 끝나지 않아도 너의 속삭임이 내게만 들린다면 Where are we going? 다 빛을 따라 나를 안고선 우리의 기억은 잠시 멈췄으면 해 안녕하세요. 점심 어떻게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종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좋아서 나만 간직하고 싶고 나만 알고 싶은 노래들이 있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요 나만 알기 아까워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문나잇이 수집하고 싶은 뮤지션.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문나잇 인터뷰. 네, 오늘 문나잇 문터뷰의 주인공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씨,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 또 최근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까지 요즘 핫한 뮤지션들 사이에서 샤라웃을 받고 계신 분이죠. 나만 알기 아까운 싱어송라이터 서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서리입니다. 와. 이렇게 스튜디오 문나잇에 우리 문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이버 나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스튜디오 문나잇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또 색다른 이렇게 레드와. 네, 레드와 함께. 문 대표님과. 제가 문 대표님 네. 만날 생각에 네. 굉장히 떨렸어요. 엄청 설레고 너무 떨려가지고. 네. 그래서 앞에서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마마무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나온 Where Are We Now 너무 좋아해서 또 잘 듣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7주년 앞둔 마침에 이렇게 제가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문나잇을 어떻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는 네.
노래만 잘하자 뭐라거나 아니면 뭐라도 잘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와 뭐부터 잘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극장이 잘할 수 있습니다 상태였는데.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 밤 9시 뭐예요? 이제 평소에는 곡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이 이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게 신기하네요. 그럼 일찍 집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밤늦게까지 해요? 보통 이제 비교적 일찍 집에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곡 작업을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늦은 시간에 끝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몇 시쯤 저는 뭐 이르면 한두 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두세 시쯤에는 시작해서 이제 뭐 9시 그쯤에는 그쯤 시작하면 좀 많이 하긴 하는 거네요. 그때 일찍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렇습니다. 자 문터뷰에서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가수분들을 모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문나잇이 수집하고 싶은 뮤지션. 오늘 서류 씨가 두 번째 손님입니다. 이게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는 말에 동의를 또 하시나요?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는 말을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만 알고 싶은데, 좀 질투. 제가, 그냥 나만 목소리를 느끼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도 이제 아티스트나 이런 네.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자주 느끼곤 해가지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나만 알지 마시고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문나잇에 나온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서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환영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서리 오너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서리님 저만 알고 싶은 가수셨는데 이렇게 문나잇에도 나오시고 이제는 슛 쓰시다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수박서리보다 짜릿한 서리님 서리님 긴장하신 거 아니죠? 오늘 모드는 고양이 서리인가요? 토끼 서리인가요? 제 눈에는 다 귀엽습니다. 어떤 서리예요? 둘 중 고양이 서리 고양이 서리 그러면 고양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토끼? 굉장히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있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그 낯선 사람이 오면은 경계예요? 하루 종일도 숨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반반이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궁금하긴 하고 약간 그렇죠. 긴장되기도 하고 네, 지금 방금 전에 서리 씨 머리 위로 머리띠를 씌워드렸어요. 고양이 머리띠를 토끼예요 이번엔 토끼입니다. 지금 반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뭔가 마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긴장된 그런 마음에서 또 고양이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무나이님 문터뷰에 서리님 나온다고 해서 노래 미리 들어봤는데 헐 목소리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 토크도 기대라고 해주셨고요. 호은님 제가 문 대표님 잘 아는데 문 대표님이 INFP랑 잘 맞더라고요. 지난번 미라니님도 INFP였는데 서리님도 INFP 두 분 다 혈액형도 B형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B형이세요? 네 맞아요. 아 저도 B형이에요. 저는 ENFP거든요. 그렇구나. 네. ENFP랑 또 INFP랑 그렇게 잘 맞는다고. 아 진짜요? 와 오늘 잘 만났습니다. 지금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직 서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왜 서리님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게 머선 서리고 라는 코너예요. 괜찮죠? 착착 달라붙게 해주시네요. 머선 서리고 라는 코너인데요. 서리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데뷔 전부터 주목받은 가수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유튜브에서 커버곡으로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한 유명 유튜버셨다고. 유튜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유튜브에 이제 워낙 유튜브에는 네.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축에 끼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싱어송라이터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네, 근데 워낙 가수라는 벽이 너무 네. 높게 느껴지다 보니까 음악은 하고 싶고 그럼 곡을 그냥 좀 주로 쓰자 해서 이제 곡 쓰고 하는 것만 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노래를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노래나 하고 싶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네.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결국에 아니, 원하던 싱어송라이터를 아니 완전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한 거면은 정말 핫한 분이신데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네. 그럼 직접 찍고 편집도 하셨던 건가요? 네, 초반에는 제가 직접 찍고 편집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저희 회사를 만나서 이제 같이 도움을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맞아요. 그러면 활동명이 서리도 이때 지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게 백소현이 제 본명인데 네. 근데 그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에는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아 뭔가 괜찮은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찾아보다가 설이라는 단어가 그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약간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괜찮을까 하고 썼던 건데 이렇게 계속 저의 그 이름이 될 줄은 그럼 몰랐습니다. 이름 지을 때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게 설이 한글로 그냥 할지 아니면은 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찾아보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설이라는 거를 치면 날씨가 먼저 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영어로 바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앞으로는 제일 먼저 뜰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우리 문별 선배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를 가볼게요. 두 번째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수입니다. 아티스트분들이 팬분들에게 추천하는 곡 중에 서리 씨 노래가 한 곡씩은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방탄소년단 정국 씨 어떤 곡이었죠? 이제 Running Through the Night이랑 헤어 드라이어라는 곡 두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슛으시니까 저도 빨리 알게 됐는데 네. 좀 믿기지가 않았고 좀 이게 실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뿌듯했고 그쵸.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엔 너무 거론을 하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약간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좋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질문해도 계시고 네,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정국 씨도 그렇고 다른 그 외에 뭐 스트레이키즈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좋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원래 대부분 플레이리스트는 본인의 취향이지 않은 이상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국 씨는 아니지만 그냥 같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도 스트레이 키즈, 볼빨간 사춘기, AB6IX 등등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서리 씨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정말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와,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칭찬을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점점 열심히 해야겠다. 책임감이 끊임없이, 더 끊임없이 좀 더 좋은 곡을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또 플레이리스트에 그 가수분의 노래가 들어오면 딱 신곡이 나왔을 땐 바로 듣게 되니까 그만큼의 또 기대감이 또 더 크지 않았나 또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요즘 서리 씨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아티스트는 누굴까요? 저는 정말로 네. 정말로 Where Are You Now를 진짜 듣고 있어요. 너무 마마무. 네, 왜냐면 티저 나올 때부터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 되게 웅장하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듣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얼터너티브 락 장르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이제 시프렛이랑 반사이어라는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밴드들의 음악들도 좀 자주 듣고 있어요. 밴드 음악 다양한 장르를 어떻게 보면 또 들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양한 장르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밴드 음악을 좋아했어서 지금 어. 하는 음악이랑 약간 다르지만 어. 어쨌든 듣는 거는 늘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또 밴드 음악으로도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겠네요. 어, 나중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 또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 자 그럼 마지막을 가볼게요. 마지막 이게 뭐 선설이고는요.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입니다. 데뷔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3명의 아티스트와 피처링 작업을 했어요. 피처링 이력이 정말 화려한데요. 처음 작업한 게 또 빈첸 씨랑 했던 허물이라는 네, 곡이에요. 맞아요. 오, 이 곡인가요? 네. 오, 이 곡이 데뷔 전에 작업한 네. 오. 이제 커버곡 그때 뭐 노래 영상 이런 네. 거를 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였는데 네. 어, 그때 이제 신기하게도 좀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피처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와. 워낙 곡이 네.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의 곡이었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해서 좀 다크하고 오. 다크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하게 됐었어요. 그럼 피처링이긴 했지만 내 목소리가 담긴 노래가 발매된 거잖아요. 네. 그럴 땐 어땠어요? 일단 뿌듯했는데 또 믿기지 않은 그쵸. 왜냐면 어, 내 목소리가 음원 사이트에 들리다니 이게 조금 놀라웠고 그리고 이때 이 빈첸님이 굉장히 네. 빈첸 선배님이 좀 그때 음원이 좀 잘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 핫하신 분인. 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와닿지는 않는 그런. 근데 처음이라 정말 떨렸을 것 같아요. 그 내 이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나중에 꿈으로만 생각했던 곳에 네, 딱 이름이 있으니까 좀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같이 작업한 곡이 데이식스 제이씨와 부른 It Just Is라는 곡인데요. 아쉽게도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데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어, 이 곡은 이제 미발매 곡이고요. 네. 어, 곡의 내용은 사람한테 질리고 좀 무기력해지고 지친 그런 상태에서 널 만났더니 되게 달라졌어. 오. 왜 그러냐고? 그냥 그래. 약간 이런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냥 널 만나서 이렇게 됐어. 네, 오. 그런 곡이에요. 오, 되게 그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네요. 네, 완전. 그렇죠. 어, 그러면 제이 씨와 작업도 궁금한데 원래 친분이 있으셨나요? 어 전혀 친분은 없었는데 오. 이렇게 또 연락을 받은 연락을 거예요? 또 받아가지고 와. 그래서 어, 정말 너무 감사했죠. 제 와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니 하면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작업을. 그러면 작사 작곡을 다 참여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오. 이제 이 곡 트랙을 먼저 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멜로디랑 가사를 썼는데 네. 어, 처음에 트랙 듣자마자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어, 지금 이 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가사 쓸 때 주제를 같이 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한테 그 주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먼저 네, 써보게 됐어요. 그럼 주제는 어떻게 보면 서리 씨가 좀 큰 틀을 정한 거네요. 아 그렇게 됐죠. 감사하게 저는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녹음하는 과정에 또 비하인드가 또 있나요? 뭐 이게 네. 이제 워낙 목소리가 좋으시다는 거는 네. 제이 선배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이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고 2절을 가사랑 네. 써서 녹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우와 황홀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분들이 다 제이 선배님 부분만 들으시고 잠깐 약간 상처받았는데 지금 아니 저는 근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와 여기에 앞에 부분에 이제 1절을 제가 불러야 네. 되는데 뒷부분까지 사람들이 들으려면 제가 잘 불러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부담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부담이 엄청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잘 맞으셔가지고 왜냐면 누가 한 명이 이래버리면 아예 그냥 노래가 서로 같이 하자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잘 맞춰서 좋은 또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잘 맞춰주셔가지고
같이 쿵짝이 잘 맞은 거죠. 자, 혹시 그러면 한 소절을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훅 부분인데요. 네. 네가 돌아선다면 다가갈게 꼭 잡을게 너만 초대할래 You will hug in 내 방 안에 No matter what they say so You always let my shadow And the one who shares my sorrow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Is this, is different I don't know why it just is 와, 대박인데요, 진짜. 목소리, 톤과, 발음이, 한 소절 아니고 1절 부르신 거 아니냐고. 네, 많이 불렀습니다. 아유, 감사하다. 지금 마음부터 감사하다고 또 얘기를 또 해주고 계세요. 귀가 또 벌써 시작,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작업한 곡이죠. 5월 25일에 발매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인데요.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피처링의 서리 씨 이름이 뜨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제안을 받고 놀랬다 아니면 재밌겠다 뭐 어느 쪽이었어요? 일단 놀랐고 너무 놀랐어요. 그쵸. 그리고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재밌겠다. 둘 다. 둘 다네요. 둘 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이것도 와.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연락이 회사에서 온 거예요. 네네. 와. 그래서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곡이 워낙 또 굉장히 좋은데다가 네. 보컬들도 이미 너무 곡이 그냥 너무 짜임새 있고 완벽하게 네.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너무 완성된 곡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근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갔죠.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또 노래 장르가 락이잖아요. 네. 처음 듣고는 또 어땠어요? 그냥 하고 싶다. 네, 제가 워낙 그 밴드 음악이나 뭐 약간 얼터너티브 락 이런 네. 락 장르를 잘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해보게 됐다니 그러네요. 생각이 그러네. 네,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괜찮네. 나중에 또 정식적으로 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맞아요. 본인의 음원으로. 네. 와 좋습니다. 그럼 또 지금까지 피처링 음악과는 완전 또 다른 장르였잖아요. 네. 기억나는 또 비하인드가 또 있을까요? 이제 비하인드라기보다는 네. 녹음실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떨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라 그러지? 네. 피처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거기 가서, 회사 가서 한 네, 거예요. 네, 거기 가서 그거는 진짜 떨려요. 왜냐면 원래 하던 녹음실에서는 좀 또 엔지니어 분들도 그렇고 되게 다 아는 분이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네, 네. 근데 새로운 장소와 네. 새로운 공간과 또 새로운 분들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떨려가지고 또 안 되던 것도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긴장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이랑 네. 프로듀서님 두 분 다 굉장히 친절하게 편안하게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좋다고 막 해주고 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진짜 원래 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의 내 거를 뽐내야 됐을 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그 건물이 네. 이제 입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새 건물이더라고요. 신사옥 영광이었죠. 약간 발도장 찍은 느낌. 거기를 또 거기 녹음실은 또 좋았나요? 네. 굉장히 그 새집 냄새 같은 게 나는 전 또 그런 냄새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설렘 있잖아요. 새집 냄새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또 바밥님께서 울언니 투바투 피처링 듣고 나 울었잖아. 이건 정말 되는 주식이라고요. 피처링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해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머선설이고 설이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역시 문나잇에서 픽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또 핫한 분이셨어요. 그럼 이쯤에서 수집하고 싶은 목소리 서리 씨의 라이브 스테이지를 열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귀 녹으실 준비
하셔야 돼요. 이어폰 딱 꽂으시고. 자, 서래님이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번에 Lovers in the Night이라고 네. 제가 이전에 직전에 발매했던 곡인데 네. 그 곡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물 마시셔야 되나요? 좀 괜찮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는 되게 뭐 쪼는 프로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서리님을 되게 원하시고 그 목소리가 정말 왠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 진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더 매력에 더 빠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 곡에 대해서 뭐 짧게 한마디라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곡 설명을 잠깐 네. 해드리면 네. Lovers in the Night은 이제 사랑, 새로운 사랑에 대한 불안감과 네. 설레임을 좀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한 그런 곡이에요.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면 들으면 더 좋겠네요.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볼게요. 서리님의 라이브입니다.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Cause lately I've been upset. You make me wanna dress in red and sing with my hat out a window. I know it's better to be cold, better to under than to know. And so I'm gonna play the role. There might be some tears in my pillow. Don't know what it want, but I know I really, really wanna cling to you. Yeah, my heart is innocent, but my body really, really wanna stand with you. We could be lovers in the night. We could be strangers in the light. Is it going too fast for you? Going too fast. Lovers in the night. We could be strangers in the light. If it's going too fast for you, we don't need to put a label. Wanna do it now. Oh my love, we don't need a phone call, we wanna do it now. Sta-da-da, sta-da-da. Baby, I know love is bad, guess that is why I wanna have it. You make me walk in broken glass and sing with my head out a window. Washing every tiny movement I make while I pretend to look away. You know I take what I can get. There might be some tears in my pillow. Don't know what I want, but I know I really, really wanna cling to you. Yeah, my heart is innocent, but my body really, really wanna stand with you. We could be lovers in the night. We could be strangers in the light. Is it going too fast for you? Going too fast for you? Lovers in the night. We could be strangers in the light. If it's going too fast for you, we don't need to put a label, wanna do it now. Oh my love, we don't need to put a label, wanna do it now. Sta-da-da, sta-da-da. 스튜디오 문나잇. 네, 서린님의 Lovers in the Night 어쿠스틱 버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직접 제가 바로 옆에서 이걸로 듣는 거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한번 거쳐서 듣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이게 라이브감이 아, 이게 목소리의 그 공감감이 아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CD인 줄
저보고 이제 문별이 부럽다 또 1열에서 직관하네 라고 하시네요. 즉 바로 옆에서 여기 어딘가요? 나 눈 떴는데 런던이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콘서트 하면 꼭 가야지. 목소리 사고 싶대요. 얼마냐고. 아, 꽤 이 목소리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어 아, 진짜 발음이랑 뭔가 그냥 이런 분위기가 아유, 좀 어 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좀 그 분위기가 좀 어우 저 여러분들 꼭 직접 또 들으셔야 돼요. 어, 직접 꼭 들으셔야 돼요. 또 이게 또 방송에서 부르는 게 또 처음이라고. 네, 이 Lovers in the Night 원곡은 네. 전에 나우에서 네. 불러봤었는데 네. 어쿠스틱 버전은 처음이에요. 여기 스튜디오 문나잇이 처음입니다.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스튜디오 문나잇이 이제 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잠자러 네. 가기까지 가잖아요. 네, 네, 네. 분명 이거를 같이 들으면 없던 불면증도 진짜 너무 뭐라죠 사르르 다행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곡은 조금 좀 약간 좀 잠잘 때 듣기에는 좀 안 맞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럼 이 곡을 진짜 딱 들으시면서 없던 불면증이요, 선생님. 있던 불면증. 아, 오빠, 그러네. 있던 불면증도. 아, 그러니까요. 제가 또 불면증이 살짝 있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이 버전은 어디서 또 들을 수 없나요? 이 버전은 네. 저의 그 채널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까? 채널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듣고 싶으시면 이게 재방송도 좋지만 채널에. 아니에요. 재방송이죠. 재방송이죠. 역시 재방송.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리 씨의 세 번째 싱글이죠. 긴 밤이 발매가 됐습니다. 와. 3개월 만에 내는 신곡이자 88 Rising 합류 이후에 한글로만 내는 첫 곡이에요. 네. 가장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한국어로 내는 네. 그런 곡이다 보니까 네. 한국 대중분들, 리스너분들한테 네. 조금 더 좋고 편안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다가가고자 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가사를 써보려고 네. 노력을 했었어요. 그럼 긴밤이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제대로 드려볼까요? 네. 이번 긴밤은 사랑하는 연인과 네. 이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네. 밤이 되면 또 집에 가야 되니까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그 아쉬움과 약간 집에 왔을 때 그 약간 공허함. 빈자리.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이 앨범이 이제 긴밤의 앨범인 거죠? 네, 맞아요. 와! 이 앞에 있는 저는 처음 이제 앨범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1차원적으로 했냐면 책을 왜 주시? 좋아하는 책이신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네네. 완전 너무 책 모양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그래서 열어봤는데 살짝 이 앨범을 보면서 느낀 건 다른 앨범들과 정말 차원이 좀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내가 이거를 봐도 되나? 약간 뭔가 일기 같은 느낌과 그 서리 씨의 약간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또 그런 문구도 있었고요. 그좀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의 되게 솔직하고 그런 서리 씨의 아티스트적인 모습을 좀 많이 담아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네. 드리면서도 살짝 민망한 느낌이 있으면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눴었어요. 그때 주셨었는데 진짜 바로 다 읽어보고 되게 생각이 깊고 진짜 좀 다른 지금 되게 귀엽게 또 노래할 때는 되게 멋있게 하다가 귀엽게 했다가 진짜 너무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저희 문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런 거지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한 그래요? 근데 진짜 앨범을 한번 사서 또 들으시는 것도 좋고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좀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만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을 직접 보시면서 이 노래와 같이 또 다른 또 감정도 느껴보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전 솔직하게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피처링에 또 익숙한 이름이 또 보여요. 문나잇과 인연이 또 있는 분이에요. 기리보이 씨가 피처링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함께 하셨다고. 네, 맞아요. 처음 작업해 보시는 건데, 첫 만남은 어땠어요? 일단, 기리보이 선배님한테 네. 이제 제가 작업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네. 좋다고 해주셔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실감이 안 나다가, 네. 만난다는 걸 실감이 안 나다가, 네. 이제 일주일 전부터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한, 갑자기 앉아있다가 너무 번쩍 일어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하나, 막 이런 것부터. 맞아요. 와. 이제 곡을 같이 써야 되니까, 네. 만나서 어떤 곡을 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와. 어떤 곡을 좋아하실까? 생각도 너무 많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막상 가니까 굉장히 편하고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미팅 잘 마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또 해보셨잖아요. 기리보이 씨는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일단 굉장히 그 가사나 이런 네. 것들이 색깔 있고 독특하시고 그런 게 너무 평소 곡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곡 작업을 해보니까 네. 확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 같은 주제로 이제 가사를 써도 그걸 풀어내시는 게 풀어내는 방법이나 시선 같은 게 정말 색깔을 쓰시고 독특하고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본받았습니다. 아, 좀 배울 수 있는 또 시간이 됐겠네요. 네. 그럼 또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작업하면서 꽤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낯을 사실 많이 가리거든요. 아, 정말요? 사실, 이렇지만, 사실 네. 낯을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크고. 컸는데, 이제 다가가진 못하고, 그렇게 이런... 많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찍는 씬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촬영은 아주 수월하게 잘 마쳤어요. 그럼 기리보이 씨가 직접 디렉도 했나요? 녹음하면서? 네, 네, 맞아요. 어때요? 스타일은? 되게, 저는 사실 좀, 너무 이렇게 다 좋다고 계속, 마음에 들면, 들 때까지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쿨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리 씨의 보컬을 되게 또 좋게 또 생각을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 좋아서 고르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왠지 서리 씨 거는 되게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킵해놓은 건 되게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뭘 쓰지? 그게 고민일 수도 있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이번에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서리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사실 평소에 그 잡생각이라고 하나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은 많아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 생각들을 좀 짬짬이 기록하고 그리고 나오는 멜로디도 네. 그냥 툭툭 멜로디를 읽으시듯이 좀 기록하는 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비 오는 날에 집에 혼자 있어. 네. 그런 감성을 그럼 어떻게 딱딱 풀어 쓰는 거예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은 대부분 멜로디가 많이 나와요. 어떤 곡을 쓸 때나 들을 네. 때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네. 장면, 영화 같이 이렇게 장면이 상상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멜로디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지금 내 생각이나 뭐 아니면 약간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뭐 후회되는 비 오는 걸 보니까 좀 후회됐던 기억이 떠오른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적어놓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놔요? 네. 뭐 후회되는 기억은 뭐뭐뭐고 뭐뭐뭐뭐다 이렇게? 아니요 그렇진 않고 진짜 막 장황하게 적는 편이에요. 거의 뭐 책 한 권 쓰듯이? 뭐 좀 감정이 휩쓸려서 좀 네. 문맥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딱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슉슉슉 쓰고
그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되는. 아, 그게 또 가져와서는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쓰는, 네. 그렇게 풀어 나가시는군요. 네. 그러면 평소 작업 스타일이 이제 딱 정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한 6시간 해보자.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작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작업이 안 될 때는, 네. 이제 저는 같이 그 곡 작업을 첫 앨범부터 하고 있는 그래픽스라는 프로듀서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랑 같이 대부분의 곡 작업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주고받으면서 곡 작업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네네. 아니면은 근데 그래도 만약에 곡이 좀 뭔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이제 써뒀던 뭐 머리를 말리면서 녹음을 해놨던 멜로디, 뭐 샤워하면서 녹음해놨던 멜로디부터 시작해서 진짜 좀 듣기 좀 들려드리기 좀 그런데 약간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들려주다 보면은 좋은 게 또 생기면 같이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적도 있어요. 약간 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꿈속에서 엄청 기가 막힌 멜로디가 있어. 근데 꿈에서 깼는데 그걸 기록한 적도 있어요? 있어요. 오. 있는데. 근데 그게 다시 들으니까 별로 좋지 않다. 아, 그때 당시 약간 꿈에서만 좋았던. 네, 그리고 그걸 기록을 못한 적도 꽤 많아요. 그때 진짜 아쉽잖아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꿈에서 진짜 그 멜로디가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쳐서, 그래, 그걸 기억해두자, 기억해두자. 이러면서 이거 녹음이라도 하자는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냥 기억날 거야. 맞아, 기억날 거야. 나 이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장면만 기억나는. 그런 아쉬웠던 맞아. 좀 기억이 있는데. 와, 그게, 문 대표님도 계셨어요. 네. 진짜, 와, 꿈에서 대박이 났어. 그 멜로디는 그냥 제가 그 꿈에서 들어도, 와, 이거는 진짜 끝난다 하는 그런 멜로디였는데. 맞아요. 아,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 일어나자 할 때 일어나서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 꿈에 취해서.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 맞아요. 그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러면 노래를 만들 때 다른 사람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노래를 이제 평소에 좀 다양하게 들어놓다 보니까 근데 약간 그래서 평소에 많이 듣는 편이고 네. 이제 만들 때 물론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네. 그 레퍼런스를 오래는 못 들어요. 왜냐면 또 따라가게 될까 그 멜로디가 나올까 봐. 네, 그렇죠. 맞아요. 듣고 빠르게 캐치하고 그쵸? 안 듣는다. 빨리 그 멜로디 다 있고 약간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오래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멜로디 잘 써지냐면 그 멜로디였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맞아요. 트랙도 막 그렇게 너무 비슷하게 될까 봐.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음악은 레퍼런스가 있기에 좀 코드가 살짝살짝 또 그렇죠. 비슷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또 다르게 표현해내냐에 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가사를 쓸 때 그러면 상상을 더 많이 해요? 아니면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많이 쓰나요? 보면은 평소에 상상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상상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지만 네. 결국에는 가사를 쓰다 보면 제 경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실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경험보다는 뭔가 그냥 아이디어 위주의 곡을 쓰게 되면 약간 가사나 이런 게 좀 더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상상이지만 그 안에 또 빠져들어서 경험이 또 풀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그 시간이 왔어요. 또 이쯤에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긴 밤. 긴 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 노래 나갈 때 하트 꾹 눌러주시고요. 집중해서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앨범을 꼭 진짜 한 번은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앨범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서린님의 라이브입니다. 긴 밤.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니까 난 또 잠이 오질 않아 긴 밤이 오니까
내게 널 데려가지 않았어. 돌아서기에도 아쉬워. 텅 빈 이 방 안 속, 텅 빈 이 경기를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 있어. 즐거이 오다가 밤이 되고 또 혼자가 돼. Maybe I'm so lonely. Every day 겁나 난 이 밤이 내게서 날 가져가. 긴 밤이 오니까 날 데려가니까 난 또 잠이 오질 않아.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지 마. 있어 돌아서기에도 아쉬워. 긴 밤이 오지 마 날 데려가지 마. Giriboy 피처링 서린님의 긴밤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약간 서린님의 목소리는 새벽 느낌이에요. 오,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새벽에 걷다 보면 이슬도 약간 또 맺힐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걷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상상했던 그 서리라는 네. 단어의 이미지대로. 아, 그래요? 말씀해주셔가지고. 뭔가 목소리랑 진짜 딱 그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아, 목소리에 약간 되게 뭔가 빠져든다. 습기가 있다. 촉촉하다. 진짜 딱 그 새벽에 걷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OST 같은 것도 해보실 또 생각도 있나요? 아우, 너무 좋죠. OST. 아, 이 노래를 듣고 OST에 나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OST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딱 그 상상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딱 서리님의 목소리가 딱 나오면서 나올지. 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서리 때문에 내 심장 탱고춘다님. 진짜 기리보이랑 서리 말해 뭐해. 밑듯 조합. 빨리 앨범 와서 CD 온리. 아, IF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 앨범에 CD 온리 곡이 있어요. IF 어떤 곡일까요? IF는 이제 CD 온리 곡인데요. 네. 네. 이거는 김밤이랑은 또 사뭇 다른 감성이에요. 이것도 네. 사랑 노래인데 네.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너랑 내가 너무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관계가 서로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 자꾸 집착해. 자꾸 서로에게 상처를 네, 뭐 그런 식으로 아... 서로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데 분명히 서로는 사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만약에 너랑 내가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만났었다면 어땠을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거네요. 가까울수록 표현을 잘 못하듯이.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약간 가족들처럼 좀 편하고 익숙하고 당연히 내 편이라는 생각에 조금 상처도 주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음에 좀 빗대지 않았나. 그렇죠. 좀 사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곡을 또 혹시 가능한 선에서 살짝 아, 뭐 너무 좋죠. 가능한가요? 스포나?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가지고 네.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소절 딱 힌트도 되나요? 저 어떻게 후까지 다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살짝만 기대감 딱 한 소절 아까 한 1절 부르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중재할게요 한 소절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CD를 사셔서 그때 또 더 완곡으로 만끽을 또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살짝만 또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부서져도 좋아 나비가 돼 날아갈 수 있다면 와 여기까지 부서져도 좋다 네, 그렇죠. 와 되게 아픈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가사 중에 네. 우린 마치 바늘 끝에 서서 서로를 밀치고 있는 것 같아라는 가사도 이 바늘 끝에 네, 서서 바늘 끝에 서서 그러니까 서로를 꼭 뾰족한데. 네, 그렇죠. 꼭 안아도 모자랄 정도로 뾰족한데 거기서 서로를 밀치고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거죠. 와.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여 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네. 이제 유리헬멧 사랑이야. 유리헬멧? 헬멧을 쓰고 유리헬멧을 쓰고 네.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다 이게 유리 헬멧인데 헬멧을 쓰긴 했는데 안전 장비인데 유리야. 네, 유리인 거죠. 언제 그래서 또 다쳐도 이게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더 오히려 다치네. 나를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랑인 것 같다. 이런 와. 가사가 있는데 좀 쓰면서 네. 좀 감정이입을 좀 했어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저는 벗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이 뾰족한 곳에 서서까지도 서로를 밀쳐내려고 그쵸. 하는 게 너무 분명 사랑했는데 사랑했었는데 맞아.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하나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유리 헬멧 그 말처럼 분명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던 사람들끼리 부셔지면, 그러니까 부딪힐수록 더 내가 아파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되게 그런 사랑이면 저도 조금 벗어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약간 궁금하게 만들었어. 다음 얘기들이. 문명 선배님은 들어보실 수 저는 있어요. 저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앨범을 또 구입해서 오늘 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진짜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또 그런 후회는 안 하실 그런 앨범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서리님 앞으로 도착한 사연을 또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서리님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981님 12페이지입니다. 아, 네. 서리님, 빈첸의 허물 피처링한 거 듣고 취향 저격 당했었는데 이렇게 또 문나잇에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목소리가 정말 밤하늘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문 대표님과도 작업 한번 콜? 저는 그냥 아 진짜요? 저는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다리를 놔주시네요. 아 저는 여성분들과 작업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목소리가 되게 낮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피처링이나 뭔가 이렇게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우리 또 회원님들이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꽂은 스파인 것처럼. 6981님.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자, 2821님 읽어드릴게요. 소연 언니 옷 입은 거, 메이크업 하는 거 다 손민수 하고 싶은데, 언니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집사의 하루도 브이로그 부탁합니다. 오. 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는 어떤 것들을 또 올리시나요? 커버도 말고. 이제. 뭐. 네, 커버는 사실 그 초반에 앨범 네. 내기 전까지만 주로 올렸고. 올렸었고, 요즘에는 네. 제 앨범과, 그리고 IM설이라고 이제 브이로그라기보다는 어떤 작업기나 뭐 이런 음악 관련된 컨텐츠들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일상적인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팬분들은 또 같이 뭔가 언니는 뭐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일상을 또 아기자기 한 것도 궁금하시니까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십니다. 자, 또 다음 분 읽어주세요. 소연 언니, 아, 이다인님. 네. 소연 언니, 저는 여름에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평냉. 제가 평양냉면 킬러거든요. 평양냉면 파라면 하트를 해주시고 평양냉면 파가 아니라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잠깐만 타임. 이거는 되게 칼 같으시네요. 그러니까요. 평양냉면 파라면 하트. 평양냉면 파가 아니라면 소리를 질러달라는데요? 보기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 게 같아요. 제가 평양냉면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잠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드셔본 적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냉면을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서. 저도 냉면은 꼭 이제 그 갈비와 함께 먹었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삼겹살 먹고. 저 고기랑 같이 먹는 냉면 후식으로. 후식으로 진짜 그렇게 먹고. 그럼 한 손으로만 하트를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우님께서, 언니 영어로 노래 부르는 거 들을 때마다 영어 발음 때문에 치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거죠? 노래 부를 때 발음 신경 쓴다, 안 쓴다, 궁금하다. 라고 하시네요. 매우 신경 쓴다. 그럼 영어를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유학? 아, 쟤는 이제 해외파는 절대 아니고요. 놀랬다. 또 실수했을까 봐 놀랬어요. 저는 이제 국내파이고요. 네. 영어는 늘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뭐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고. 혼자요? 독학으로? 요즘에는 혼자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배우기도 했었고. 이렇게 하고 꾸준히, 있어요. 꾸준히 그래도 계속 곁에 두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 문나잇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또 나눌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되게 너무 아쉬워요. 후루룩 시간이 됐네요. 와, 또 서리님은 어땠어요 오늘? 저는 정말 너무 신났고 사실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게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재밌게 우리 잘 할 거예요 역시, 라고 했잖아요. 역시 문 대표님.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낯을 또 많이 가리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인상부터 그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너무 잘 다가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잘 맞춰서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편했던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워낙 또 이렇게 네.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워낙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신곡 김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텐데, 혹시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뭐 있나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밤이 생각나신다면, 김밤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사실 이번에 네. 밤에 대한 노래를 세 번째 쓰거든요. 그래서, 좀 밤을 많이
우려먹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밤미 색깔이 워낙 다채로워서 하고 싶은 얘기가 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밤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긴밤 많이 사랑해주시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리님을 좋아하는 팬분들께도 한마디 또 해주세요. 이렇게 저를 또 제 새 음원과 또 저의 활동들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아직 데뷔 이후 한 번도 공연을 못 해봤거든요. 또 코로나 네, 또 시기도.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관객 대면 공연을 못 해봐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빨리 나아진다면. 시국이 좋아져서 만나 뵙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 서리님의 목소리를 이 라이브로 옆에서 앞에서 또 듣는다면 또 다른 매력으로 더 빠져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리님 보내드리면서 헤어드라이어 들을게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정말 서리님의 목소리와 이렇게 또 앨범에 적혀있는 글귀들을 보면 새벽을 혼자 걷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막 춥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또
분위기를 받는 것 같아서 딱 서리님만의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입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의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재방송은 화목토 밤 9시입니다. 다시 듣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금요일 밤에 남기는 오늘의 문나잇송은 포맨의 베이비 베이비입니다. 모두들 잘 자고 주말 잘 보내고 좋은 얘기 잔뜩 싸들고 월요일 밤 9시에 만날게요. 그럼 우리 이제 갈까요?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정말 Oh baby 하루가 지나고 다시 만나고 그러다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마냥 웃기만 해 이런 내가 보이니 Oh baby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예쁘잖아 오,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 정말 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오, baby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